자, 오늘은 방콕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 방콕 시내에서 뭔가 체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행 간 것보다. 그래서 프라카농이란 곳, 여기서 1시간 정도 BTS를 타고 가서 도자기 체험을 할 겁니다. 뭐 만들 거야 이번은? 사와디카. 저는 커피컵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해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제 미세먼지도 심하고 날씨가 확실히 더워졌어. 1월 말, 2월 초순이 되니까 와, 방콕 날씨 되게 더워졌습니다. 지금 BTS가 왔고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BTS 타고 프라카농으로 왔습니다. 얼마만 오는 프라카농이야? 반년? 반년? 프라카농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먹는 것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한국 음식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방콕 시내권보다 물가가 엄청은 아니지만 좀 저렴한 편이라는 거죠. 두정거장만 앞으로 가면은 마속이나 에까마이나 완전 고물가 되게 그 중심지인데 겨우 두정거장 왔을 뿐인데 한적하고 저렴하고. 자, 우리 오늘 도자기는 우붐이라는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해서 10분 이동하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 공방 이름은 알트라이고요. 위치가 프라카농역에서 내려야 돼요. 유튜브로 이렇게 쭉 다운타운이거든요. 스쿰비 라인 BTS를 타시고 프라카농에 내리셔서 여기까지만 걸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걸어가셔서 여기까지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부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설치하신 후에 카카오택시처럼 플러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차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붐이를 이용하시면 쉽게 갈 수 있고요. 스쿰비 라인 71이 굉장히 빌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나 여기에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택시나 오토바이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밀리는 지역이라 택시도 한 대는 또 승차거부 당하고 이쪽이 약간 좀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아타라 포이트리. 아, 겁나 덥다. 도착스. 다 왔어요. You want to make two coffee cup, right? All one coffee cup and a mug. So mug, coffee cup. It's option one. Mm-hmm. And option two is plate. One plate and one coffee cup. Ah, I see. What about one you? Plate and one cup. You want to make plate? Plate. Do you have enough room in cab carrier? A small plate. Okay. Deal. It's a deal. Light? We have. You want? Ah, it's a light. Yes. Oh, cute. So sweet. Thank you. 이런 거 옛날에 했는데 이런 거 돌돌해가지고. 나는 좀 예술적인 커피. 이게 샘플입니다. 어, 맞네 종류가. There's so many sample. Half? Yes. By hand? Yes. Harder than I thought. Thank you.
있지만 파란색, 노란색. 이 퍼스트 베이킹 하면 어떤 색깔로 나올지 궁금한데? 짝꿍 거. 아,